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5일 완성으로 끝나는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심화, 아주 중요한 핵심 정리 시간이 또 다가왔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진행을 한 것이 고구려 백제 신라를 중심으로 한 이제 삼국과 가야 이런 나라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고대 정치 부분에서 이제 절반 정도를 마스터했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오늘은 통일신라와 발해 부분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통일신라와 발해 역사만 해도 상당히 긴 역사를 가지고 있죠. 통일신라가, 그러니까 신라가 통일했다. 그죠? 통일했다. 물론 불완전하긴 하지만 통일했다라고 하는 시점으로 통일신라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676년입니다. 자, 그리고 신라가 멸망하는 것이 935년이기 때문에 뭐 300년까지는 안 되지만, 그죠? 한 250년 정도 넘게 되겠죠? 발해도 698년에 건국이 돼서 926년에 멸망했기 때문에 이 두 나라가 남쪽과 북쪽에 비슷한 시기를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 후기에 유득공이라는 분이 발해고라는 책에서 남북국이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사용을 하신 것이죠. 남북국 시대, 그것이 통일신라와 발해 역사가 되겠습니다. 역시 짧지 않은 역사이기 때문에 많은 내용들이 이제 있는데, 그 부분들 중에서 우리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신라의 발전에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말이 뭐냐면, 통일 이후에 왕권의 강화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왜 왕권이 강화되는지에 대해서는 먼저 우리가 인과관계는 알아야 되겠죠. 왕권 강화의 결과만 알 게 아니라 왜 왕권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신라의 왕위는 성골만 왕위를 이어갔었어요. 이게 이제 진덕여왕 때로 끝이 난 거죠. 성골에서 진골로 넘어옵니다. 왕의 혈통이. 자, 그래서 무열왕, 그렇죠? 문무왕의 아버지 무열왕 때 진골로 처음 넘어온 것이죠. 자, 그런데 진골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김춘추라는 사람이 왕이 됐습니다. 그럼 김춘추가 자기의 후손들에게 왕위가 이어지도록 하고 싶겠죠. 진골의 종류가 많은데 이 중에서 누가 왕이 될지 원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골이 왕이 되면서 문무왕이라는 게 무열왕의 아들이니까 이 왕권의 강화는 왜 일어나냐면, 자, 보세요. 먼저 진골로서 최초로 왕이 된 무열왕, 그렇죠? 무열왕, 그 무열왕의 직계 자손, 진골 중에서도 무열왕의 직계 자손만 왕위를 계승하도록 된 거죠. 자,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른 진골들은 억압해야 되고 탄압해야 되고, 그죠? 제압해야 돼요. 다른 진골들은 왕이 될 생각을 품지 못하도록 하고 무열계만 왕위를 이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왕권을 강화해야 되고요. 왕에게 권력이 집중될 수밖에 없고요. 대신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다른 진골들을 가능한 한 억제를 하려면 행정적인 실무를 담당한 계층이 필요하겠죠. 그럴 때 진골에 비해서 능력이 딸리진 않는데 혈통적으로 왕족이 아니라고 해서 무시받고 차별받고 했던 계층이 있어요. 그게 육두품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권력이 집중되면서 육두품 세력이 왕의 조언자로서, 왕을 돕는 세력으로서 성장하게 되죠. 그게 신라 중대 왕권 강화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다시 한번, 신라 중대, 즉 김부식의 삼국사기 기준에 의해서 무열왕부터를 이제 중대라고 하는데, 어쨌든 무열왕 때 통일이 된 건 아니죠, 그렇죠? 아들 문무왕 때 통일이 됐습니다. 자, 통일 신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일단 왕권이 강화된다. 왜냐? 무열왕이 진골로서 처음으로 왕이 되면서 자신의 직계 자손만 왕위를 이어가도록 했고, 그러다 보니까 타 진골 세력들을 억압하고 약화시킬 수밖에 없었다. 그게 왕권 강화의 원인이 되는 거고, 그 결과로서 왕권이 강화되면서 또 이득을 본 세력은 뭡니까? 육두품 세력입니다. 진골에 비해서 차별받던 육두품들이 정치에 많이 나서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통일신라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매소동과 기벌포 전투에서 당을 꺾고 삼국 통일이 완성된 게 676년이었고, 그럼 문무왕이 이 통일을 완성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열왕 때는 백제까지 멸망이 된 겁니다. 그럼 문무왕 때 고구려 멸망을 했고, 그 다음에 나당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통일이 된 것이다. 됐죠? 자, 그 다음 외사정을 파견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지방관리들을 감찰하기 위해서 감찰기구로 설치한 건데, 이 무열왕도 만든 게 있었어요.
무열왕은 중앙에 사정부라는 걸 만들었어요. 중앙에 사정부가 있고 지방에 외사정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이거를 꼭 구분을 하셔야 돼요. 사정부, 외사정.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신문왕으로 넘어갑니다. 일단 신문왕은 왜 중요하냐면 제가 통일신라가 통일 이후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이제 왕권 강화라고 얘기했는데 그 왕권 강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가장 많은 업적을 남긴 것이 바로 신문왕이 되겠습니다. 신문왕의 왕권 강화의 과정들을 보시면 먼저 김음돌의 난을 진압하고 이렇게 나오죠. 김음돌이 누구냐면 신문왕의 장인입니다. 신문왕의 장인, 김음돌의 딸이 신문왕의 왕비였던 거죠. 자, 그러면 가장 유력한 외척 세력입니다. 김음돌이 정말 반란을 도모했느냐, 반란을 일으켰느냐, 또는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였느냐, 상관없어요. 일단 죽입니다. 신문왕이. 김음돌을 일단 죽이고 발표를 하죠. 얘는 반란을 도모했어 라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김음돌이 실제로 반란을 어떤 과정에서 도모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왕의 입장에서 그렇게 발표를 해버리면 그 사실은 굳어집니다. 그래서 김음돌이라고 하는 가장 큰 세력의 외척 세력들을 먼저 처단함으로써 귀족들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왕권의 아주 엄중함, 왕권의 강력함을 확실하게 인식시키는 거죠. 다시는 왕에게 혹여라도 반란의 마음을 품거나 계획을 세우거나 이런 것들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신문왕의 왕권 강화의 가장 출발은 왕이 되자마자 일으킨 바로 김음돌의 난입니다. 본인이 일으켰다고 봐요, 저는. 김음돌이 정말 일으키려고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문왕에 의해서 그렇게 규정 지어진 것이다. 자, 김음돌의 난 또는 김음돌 모역 사건 이렇게도 얘기하죠. 자, 그래서 진골 귀족 세력들을 숙청을 하게 되는 것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지방 제도를 구주와 오소경으로 정비를 합니다. 9개의 주와 수도를 보완하는 5개의 소경을 두게 되죠. 물론 아무것도 없었다가 신문왕 때 짜자잔 다 생겼다 이건 아니에요. 그 전부터 조금씩 진행되던 것이 신문왕 때 완전히 지방행정구역이 세팅이 끝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제도를 어떻게 개혁하냐. 일단 관료전을 지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노급을 폐지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굉장히 많이 물어봅니다. 자, 그럼 관료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옛날에는 관리가 딱 돼요. 내가 만약에 관리다. 자, 제가 관리입니다. 근데 관리들은 되게 귀족 아니에요? 평민이 고대 사회에서 관리가 될 수 없죠. 귀족이겠죠. 자, 그러면 여기 농민이 있어요. 만약에 농민들이 있어요. 농민들이 살고 있는 마을입니다. 이게 한 지역이에요. 자, 그러면 이 관리가 여기서 뭘 거두냐? 세금을 거둬요. 세금. 세금을 거두는 권리를 수조 권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노동력도 막 수취를 해요. 막 잡아다가 일도 시켜요. 수조권과 노동력을 수취합니다. 그런데 관료전이라고 하는 것은 수조권만 인정하는 거고요. 자, 노급이라고 하는 것은 뭐였냐면 원래 수조권도 인정하고 플러스 노동력의 징발도 가능했던 겁니다. 그러면 귀족들은 노급을 통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막대한 일을 이익을 취하고 있었어요. 백성들을 잡아다가 막 일을 시키고 세금도 막 걷어가고 완전 좋아요. 노급이라는 한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사실상 국왕의 지배를 하에 있는 백성이라기보다는 귀족의 사적 지배 하에 놓여있는 백성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것을 없애는 거예요. 대신에 순서상으로는 먼저 관리들에게, 그죠? 귀족으로서 관리가 된 자들에게 수조권을 주는 관료전을 먼저 지급한 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노급들을 없애버리는 거죠. 순서는 관료전 지급, 노급 폐지. 그러면 당연히 왕권은 강화되는 것이고 백성들의 삶도 생활도 좀 안정이 될 것이고 대신에 귀족들의 기득권은 많이 약화되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그게 관료전과 노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유학을 가르치는 학교를 만드네요. 그게 바로 국학이라고 하는 학교예요. 유학을 교육하는 것이다. 유학은 나라에 맨날 충성하라 그러고 부모에 효도하라 그러고 왕권 강화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학문이거든요. 이 유학을 가르치는 국립학교를 만들었다는 건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통일을 한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한테 너무나 감사하다. 그 은혜에 감사하다. 감은사. 그쵸? 감은사.
자, 그래서 문무왕 때부터 짓기 시작했는데 가문사가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 이게 문화사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자료인데 지금은 가문사는 터만 남아있습니다. 가문사 터, 가문사지 3층 석탑이 지금 현재 남아있어요. 가문사지 3층 석탑이 남아있는데 이게 동서탑 두 개거든요. 굉장히 높아요. 13점 거의 한 5m 가까이 됩니다. 그 상륜부까지 하면 가문사지 3층 석탑이 또 사진 자료로도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이거는 기출문제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신문왕 때 그래서 이런 왕권 강화 정책이 있었고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스토리 하나만 더 드리면 신문왕 때 만약에 사료로 나올 때 이런 사료가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이것도 맞추셔야 돼요. 만파 식적. 자, 이 만파식적의 이 설화, 이 사료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꼭 신문왕임을 아셔야 되는데 만파라는 게 1만 만자를 쓰고요. 파는 이제 파도할 때 파자입니다. 식이라는 말은 잠식하다, 조용히 시키다, 잠재우다. 적은 피리적자입니다. 그럼 만파, 큰 파도, 엄청나게 큰 파도를 식적, 잠식시키는 피리란 뜻이죠. 이건 이제 신문왕이 꿈에서 동해바다의 용을 만났는데 동해바다의 용이 대나무를 줬다는 거예요. 대나무를 하나를 주면서 이걸로 만들어 피리를 만들어 불면 적병이 물러가고 병이 나으며 모든 안정이 오고 뭐 모든 혼란한 상황이 해결될 것이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나무로 피리를 만들어 보니까 실제로 모든 것이 안정되더라. 이게 신문왕이 꿈에서 봤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퍼뜨리니까 사람들은 아, 우리 신문왕께서, 우리 왕께서 왕권 강화 정책을 하는 것이 본인의 욕심이 아니구나. 동해바다의 용, 즉 어떤 신비한 힘에 의해서 권위를 이양받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자신의 왕권 강화 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한 아주 좋은 스토리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게 먹힌다고, 이런 게 먹혀요, 진짜. 그죠? 사람들이 받아들여요. 그래서 만파식적 이야기 나옵니다. 이거 나오면 신문왕인 거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성덕왕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원래 신문왕 다음에 효소왕이라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효소왕. 근데 효소왕 때 다른 건 나올 게 없는데 시장이 원래 지증왕 때 동시가 있었잖아요. 감독기관이 동시전이 있었고 근데 효소왕 때 서쪽에 서시, 남쪽에 남시가 추가로 설치되면서 서시전과 남시전이 설치가 되었다. 뭐 그런 정도가 효소왕 때 언급할 수는 있는 정도. 그 정도입니다.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뺀 거고요. 효소왕 다음에 이제 성덕왕이 나오죠. 성덕왕은 백성에게 정전이라는 토지를 지급합니다. 이건 왕권이 강해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왕이 백성들에게 땅을 준다는 것은 원래 옛날에 고대 사회의 땅은 대부분 왕족이나 귀족들이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땅이죠. 그런데 국가가 세금을 거두는 땅이나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 상대적으로 많아져야 땅을 나눠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힘이 있어야 나눠줄 수 있는 거죠. 물론 학문적으로 보면 정전이라고 하는 것의 성격에 대해서 학자들 간의 논란이 분분합니다. 실제로 땅을 준 것이 아니라 기존의 백성들이 갖고 있는 땅에 대한 소유권을 법적으로 허용한 것밖에 안 된다. 이런 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시험에 묻지 않아요. 그냥 백성들에게 정전을 지급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성덕왕이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왕권이 강대하다. 왕권이 강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만 아시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토지 소유를 법제적으로 인정하였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백성들에게 정전을 지급했다. 이게 순서로 물어볼 겁니다. 관료전 지급 신문왕, 노급 폐지 신문왕, 그 다음에 정전 지급 성덕왕, 그 나중에 노급 부활 경덕왕. 요거를 순서 배열을 물어볼 거거든요. 거기서만 맞추시면 돼요. 아셨죠? 성덕왕 때는 그런 정도. 자,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중앙정치제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중앙정치제도가 일단 가장 큰 행정기구가 바로 이 집사부라고 하는 것이죠. 집사부. 자, 집사부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위하부, 사정부 등등의 13부가 있었다. 그러니까 집사부가 총괄을 하는 거고요. 총괄. 그 다음에 13개가 또 따로 있다는 건데 위하부 같은 경우는 인사를 담당하고 사정부는 제가 무열왕 때부터 있었던 건데 이게 감찰 업무를 담당합니다. 그런데 신라의 이제 이 중앙행정부처들은요 생기기 시작한 건 사실은 언제부터? 법흥왕 때부터 생긴 거예요. 법흥왕 때 병부 있죠. 병부 설치가 처음입니다. 그리고 나서 등등등 쭉 진행이 되는데 총괄하는 집사부의 기능은 이건 진덕여왕 때 생긴 거예요. 자, 위하부, 사정부 등의
13개가 있다. 집사부를 포함하면 14개입니다. 집사부 플러스 13부가 중앙부처의 개수입니다. 자, 지방은 구주와 오소경으로 되어 있다. 이건 이제 신문왕 때 완비가 되었다라고 얘기했죠. 물론 이 부처도 13부 체계가 완전히 완성되는 것도 역시 신문왕이에요. 신문왕이 마지막에 공장부와 예작부를 만들면 13부가 되거든요. 신문왕 때 다 완비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일단 수도 이외 중요한 적이 오소경이니까 이게 치우친 수도의 기능을 보완하는 것이 오소경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상수리 제도가 되게 중요해요. 지방 세력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지방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향리를 일정 기간 동안 수도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향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방의 유력자층을 말합니다. 지방의 유력자층이 본인들이 일정 기간 서울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에 근무하고 내려가고 왔다 갔다. 이런 제도들이 고려시대까지 계승이 됩니다. 고려 태조는 지방의 그 호족들, 향리들의 자식들을 서울에 올라와서 일정기간 근무를 하게 하는데 그게 기인 제도거든요. 항상 보면 상수리 제도는 통일신라인데 나중에 기인 제도라고 비슷한 제도가 있어요. 기인 제도라고 하는 것은 고려인데 이 기인 제도와 상수리 제도를 바꿔서 많이 시험을 냅니다.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됐죠? 일단 군사 제도는 이제 구서당과 십정이다. 구서당과 십정. 그러니까 구서당은 중앙군입니다. 수도를 방어하는. 그런데 이 구서당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짠 민족 융합의 성격이 있어요. 자, 민족 융합의 성격이 있다. 왜 민족 융합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구서당이 이제 아홉 개의 부대인데 그 군복의 옷 기세 색깔이 아홉 개로 달라요. 그러면 이 아홉 개 부대 중에 세 개의 부대는 신라인으로만 구성을 합니다. 뭐 녹금서당, 자금서당, 비금서당 이렇게 신라인으로 구성된 부대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부대는 말가린으로 구성된 부대도 있고 백제인, 고구려인, 심지어 보덕국 사람들까지. 그래서 신라인, 백제인, 고구려인, 보덕국인, 말가린으로 구성한 부대인데 신라인 부대가 3개고 고구려인 부대와 보덕국 부대를 합치면 3개예요. 백제인 부대가 2개, 말가린 부대가 하나예요. 그렇게 해서 모든 민족을 섞어서 만들어 놨으니까 이게 민족융합의 성격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자세한 부대명은 안 물어봅니다. 십정은 지방군인데 요거는 이제 뭘 물어볼 거냐면 각 주에 한 개의 정이라는 부대가 주둔을 해야 돼요. 정이라는 부대 단입니다. 우리나라 말하면 뭐 군단, 사단 이러듯이 정이 주둔하는데 이게 왜 그럼 구주잖아요. 구주. 구주면 9개의 정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십정이냐? 발해랑 국경을 마주 보고 있는 맨 위에 한주라고 있어요. 한주. 한주에는 2개의 정이 주둔을 해요. 국경지대니까. 거기 골래근정하고 남천정이란 부대가 주둔하거든요. 그래서 한주, 국경인 한주에만 2개의 부대, 2개의 정이 주둔하기 때문에 구주가 구정이 아니라 십정이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을 물어볼 거예요. 아시죠? 자, 이렇게 군사제도를 완비한 사람도 역시 신문왕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신문왕 때 완비가 된 것이죠. 아셨습니까?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럼 이제 발해로 넘어가는데 제가 그러면 발해로 그냥 넘어가기 전에 지금 통일신라에서 지금 중대 정도까지 상황을 본 건데 제가 발해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만 돌아가서 이 부분을 제가 좀 지우고 이 부분에서 제가 조금만 보강을 조금만 할게요. 지금 좀 안타까워서 제가 조금 아쉬워서 조금 넘어갑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제 어떤 왕을 했었냐면 지금 신문왕을 했어요. 그죠? 신문왕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덕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중앙통치제도로 넘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 성덕왕 다음에 경덕왕을 좀 한번 봐야 돼요. 성덕왕 다음에 원래 효성왕이라고 있는데 효성왕은 시험에 안 나오기 때문에 경덕왕을 좀 봐야 됩니다. 왜 제가 경덕왕을 봐야 되냐면 경덕왕 때 노급이 부활되는 사건이 있어요. 노급이 이제 부활되는데 그럼 보세요. 신문왕 때 이게 관료전이 지급되면서 노급이 폐지됐죠. 관료전 지급, 노급 폐지, 백성들에게 정전 지급, 그 다음에 노급 부활 이걸 순서 배열을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빈칸으로도 나오고. 그래서 노급 부활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경덕왕 때보다도 빼먹을 수 없는 게 지금 현재 경주에 뭐가 있습니까?
불국사하고 그 다음에 석굴암이 있죠. 그 당시에는 물론 신라시대는 경주라고 하지 않고 금성이라 그래. 금성. 수도 금성인데 이것을 건립합니다. 축조를 하죠. 불국사 석굴암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데 이게 경도강 때 만들어진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아셨죠? 그 다음에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해공왕입니다. 마지막 왕이 이 경도왕 다음이 해공왕인데 여기다가 제가 쓸게요. 해공왕이 워낙 어린 나이에 8살에 왕이 되는 바람에 왕권이 엄청 약하고 귀족들의 반란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해공왕 때 귀족들의 반란 중에 두 가지가 뭐가 있냐면 이게 좀 어려운데요. 96 각간의 난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반란이 또 있다가 언급될 만한 것이 뭐가 있냐면 김지정의 난이라는 것이 있어요. 96 각간에서 각간은 원래 일관등 이벌찬을 말합니다. 당시에 이벌찬이었던 대공이라는 사람과 그 동생 대렴이 함께 난을 일으켰는데 대공과 대렴의 난에 참여한 반란군의 귀족 숫자와 정부군의 그러니까 왕의 편에서는 진압군의 귀족의 숫자를 합치면 96명이었어요. 그래서 대공의 난 또는 대공과 대렴의 난 또는 96 각간의 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굉장히 혼란했고요. 이거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김양상이라고 하는 귀족이 그 진압을 주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양상은 내물계 진골인데 이 사람이 주가가 높아진 거예요. 그랬더니 김양상을 견제하기 위해서 김지정이라고 이 사람은 무혈계 진골이에요. 김지정이 김양상을 제거하려고 또 난을 일으켰는데 실패해요. 그리고 김양상이 김지정의 난을 진압을 했는데 이 와중에 해공왕이 반란군에 의해서 살해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김지정의 난은 왜 알아야 되냐면 이 반란 중에 왕이 죽었다. 그래서 이 반란을 다 진압하는데 가장 공로가 높았던 당시에 내물계 진골이었던 김양상이 화백회의에 의해서 해공왕 다음에 왕으로 결정이 돼요. 이 사람이 선덕왕이라는 사람인데 선덕왕으로 왕이 바뀌면 무혈계 진골이 왕위 계승이 종료돼요. 내물계로 바뀐 거죠. 그때부터를 김부식은 삼국사기에서 신라 하대라고 얘기했고요. 신라 하대 내물계로 넘어가면서 이제 무혈계 진골만 왕이 된다는 전통이 깨졌죠. 그래서 진골 귀족들 사이에서 왕위 쟁탈전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신라 하대부터 왕위 쟁탈전이 끊임없이 벌어지는 것을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신라 중대 우리 지금 성덕왕까지만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경덕왕과 해공왕 여기까지만 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참고로 하나만 더 자꾸 제가 여러분들 자꾸 참고하는데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성덕대왕 신정이라고 들어보셨죠? 에밀레종. 그렇죠? 에밀레종이 언제 완성됐냐 그러면 해공왕 때 완성됐어요. 아버지 경덕왕이 성덕왕을 위해서 만든 건데 해공왕 때 완성됐어요. 에밀레종. 가난한 부부가 아기를 시주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기 울음소리와 비슷한 에밀레라는 소리가 나서 에밀레종이라고 이름이 또 불리기도 하고 봉덕사에 있어서 봉덕사종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 성덕대왕 신종이 이때 완성된 것이다. 요것까지 알고 계시면 아주 좋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정리하고 발해로 넘어갈게요. 자, 발해는 대조영이라는 사람이 고구려 유민인데요. 이 대조영이 누구의 아들이냐면 걸걸중상이라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원래 이름이 좀 이상하죠. 옛날에 성씨가 좀 이렇게 통일이 안 되고 아버지 아들이 막 성씨도 다르고 막 이래요. 그런데 당나라가 이렇게 이제 그 시기에 이 대조영이 발해를 건국했을 때가 698년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당나라가 618년에 건국이 됐기 때문에 당나라 건국이 된 지 아직 얼마 안 됐을 때죠. 그렇죠? 자, 그런데 삼국 통일이 된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때 당의 지배하에 있었던 당시에 말갈족과 그 다음에 뭐 거란족 이런 애들이 요동 지역에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런 반란이 일어나고 진압하는 과정에서 아주 혼란함이 있었는데 그때 바로 말갈족과 함께 어울리던 대조영의 아버지 걸걸중상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대조영 아들을 데리고 그 반란 과정에서 독자적인 세력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걸걸중상이 죽고 나서 대조영이 그 무리를 이끌고 지금의 이제 만주 지역으로 넘어옵니다. 넘어올 때 이 천문령이라고 하는 고개에서 당나라 군대를 격파하면서 지금의 그 지린성 일대 거기에 동모산이라고 있어요. 동모산에 나라를 세운 거죠. 대조영이. 그래서 대조영이 처음에 지린성 일대 동모산에 나라를 세웠을 때가 바로 698년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때만 해도요, 나라 이름이 진이었습니다. 진. 진. 이때는 발해가 아니었어요. 이때는 진이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어쨌든 발해라고 나중에 이름이 바뀌니까 발해 건국을 698년이라고 하는 것이지 처음에는 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당나라 황제가 이 발해 대조영에게 내가 너를 발해 군왕으로 임명하노라. 원래 중국 애들이 좀 이런 게 있습니다. 자기네가 말이야 세상에 이제 중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좀 애들이 이렇게 좀 중국에 좀 이렇게 집에 좀 저항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럼 진압을 해요. 그런데 잘 진압이 되면 괜찮은데 자기네가 실패하면 얘네들이 자기가 대국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독특한 마인드가 있어서 자기네가 막 그 싸움에 진 적국을 칭찬해주고 상을 베풀고 막 그래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당태종이 안시성에서 화살 맞고 고구려한테 패하고 가잖아요. 가면서 뭐라 합니까? 비단 수백 피를 내려주고 막 안시성주를 막 칭찬하고 가죠. 이게 자기들의 자존심인 거야 이제. 아 나는 대국인데 내가 조금 더 힘을 내면 너네들 정도는 이길 수 있는데 내가 너희들의 갸륵한 그 어떤 정성, 그다음 너희들의 용맹함 그걸 내가 어엿비 여기서 상을 베푸느라 이런 좀 약간 뭐라 할지 이거를 뭐 무슨 심리라 그래야 돼? 이거 되게 독특한 애들 그러면서 위로받는 거죠 자기네들이. 그래서 발해 군왕이라고 이제 임명을 하는 거예요. 대조영을 자기 진압을 못하겠으니까. 그럼 또 대조영의 입장에서는 또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 기분 나쁘죠. 지가 뭐라고 나를 발해 군왕으로 임명해. 근데 현실적으로 당나라는 발해보다 훨씬 크잖아요. 굳이 긁어 부스러움을 만들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뭐 신하의 예를 좀 해주는 거지 그냥 이렇게. 아,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좀 해주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고 뭐 와서 뭘 어떻게 하라고 뭐 내정 가서 하고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럼 해주는 거죠. 뭐 원래 국가 간의 관계라는 게. 자, 그래서 발해 군왕으로 임명을 합니다. 이게 언제냐면 713년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발해라는 명칭을 쓰게 되는 거죠. 아셨죠? 어쨌든 당나라 관계가 뭐 좋진 않지만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뭐 그냥 적당한 그런 상태로 시작이 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연호 얘기가 나오는데 대조영도 연호를 쓰긴 써요. 천통이라는 연호를 쓰긴 쓰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 물어봅니다. 이대, 무왕, 대무예부터 연호를 많이 물어봐요. 인안이라는 연호를 써요. 인안. 연호를 쓴다는 건 제가 고대 정치 부분 계속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중국과 대등하다고 하는 자신감이 있지 않는 이상 연호를 쓸 수 없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대당 강경책입니다. 당나라하고 안 친해요. 동생 대문예를 파견해서 흑수말가를 정벌하게 하고 당나라 산둥반대 등주성에 장문유를 보내서 당의 군대를 격파했다. 일단 장문유를 보내서 당의 군대를 격파했다라는 사실이 중요한데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왜 갑자기 장문유를 보내냐? 왜 장문유를 보내서 당과 싸우느냐를 아셔야 되죠. 그냥 결과만 가지고 장문유가 갔다더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왜 갔니? 이걸 알아야 돼요. 왜 갔니? 그걸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렇게 한반도 지도가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저 보세요. 이렇게 해서 여기가 발해예요. 발해. 그렇죠? 여기가 발해입니다. 밑에는 신라가 있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당나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보면 어떤 애들이 있냐면 말갈족 중에서 발해의 지배를 받지 않는 흑수부 말갈이 있어요. 흑수 말갈. 근데 얘네들이 자꾸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당나라하고. 그러니까 발해가 이거를 끊어야 되잖아요. 이거를. 그렇죠? 연결되면 발해가 힘들어지고 밑에 신라도 있는데 신라하고 당하고 만약에 친하게 지내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안 되겠다. 이 무왕이 동생 대문이한테 야, 너 흑수말가를 가서 먼저 정벌을 해라. 그렇죠? 여기 있네요. 대문예가 흑수말가를 정벌하게 하는 거죠. 그럼 대문예가 가서 형님 말을 잘 듣고 흑수말가가 싸워야 되는데 이 녀석이 말을 안 들어요. 계속 화친을 해야 된다. 우리 싸우면 안 된다. 우리 당을 자극하면 안 된다. 우리가 말갈과 싸울 때 뭐 당나라가 뒤에서 배후를 치면 어떡하냐.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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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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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결국은 떠밀려 갔는데 총사령관 이 대문예가 마지막에 일전을 하기 바로 직전에 형님한테 또 한 번 편지를 보내고 형님 이거는 아닙니다. 폐하 이 전쟁은 아닙니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무왕이 열받은 거예요. 야 너 들어와. 사령관 교체. 사령관 교체하고 송환합니다. 여러분 군법을 어긴 거예요. 군통수권자가 지금 싸우라는데 계속 안 싸우고 있어. 그럼 동생이라도 어떻게 돼? 가차 없이. 이거는 군법으로 처단해야 됩니다. 그러면 군율이 바로 쓰질 않아요. 만약 용서해주면. 그래서 동생 송환. 그러니까 얘가 송환되면 자기가 어떻게 될지 알죠? 그럼 어떻게 해요? 아, 이 녀석이 당나라로 망명을 가버린 거예요. 이 녀석이.
당나라로 슉 넘어. 당나라는 얼마나 좋아요? 오, 발에 왕의 동생이 투항했어? 그 얘를 이용해서 이간질을 좀 시켜야 되겠구나. 그래서 관직을 내려주고 막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왕이 당나라한테 동생을 송환해달라고, 보내달라고 계속 요청하는데 무시한단 말이야. 아, 안 되겠다. 뭔가 내가 뻔때를 보여줘야겠다. 그래서 장문유를 보낸 거죠. 장문유 보냈더니 또 이번 당나라에선 대문예를 또 방어하라고 대문예를 또 장문유를 와 싸우라고 보내요. 이런 식의 이의제의 정책 이런 걸 당나라가 원래 많이 합니다. 자, 장문유를 보내서 한 3개월 정도 산둥반도를 점령하고 거기 등주자사 위준이라는 중국인 관리를 죽여버렸어요.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발해는 중국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당나라하고 별로 안 좋았다. 그랬더니 이때 당나라가 슉슉슉슉슉 신라에 코 이거 도움을 요청합니다. 야, 지금 발해가 쳐들어왔어. 힘들어. 니네가 발해의 국경을 좀 공격해줘야 되겠어. 그래서 신라에 당시에 성덕왕이었어요. 아까 정전 지급했다고 하는 성덕왕이 군사를 또 발해 국경 지역으로 보냅니다. 뭐 성공적이지 못했는데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당과 신라가 통일전쟁 이후에 나당전쟁 이후에 좀 써먹 하다가 얘네 둘의 사이가 또 좋아지기 시작해요. 이해되시죠? 얘네들이 또 잘 지내 이렇게 되면서 지금 장문유가 한 게 732년의 일인데 그러면 이제 신라가 원병을 보내준 게 그 다음에거든요. 그래서 둘이 또 좋아져요. 그래서 발해는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당나라를 견제하려면 여기 있는 돌궐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유목민족의 국가 중에. 돌궐과 또 이렇게 친밀하게 지내야 되고 여기 가면 여러분도 아시죠? 일본이 있잖아요. 일본. 그렇죠? 그래서 발해는 또 일본하고도 또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돌궐, 발해, 일본, 신라, 당 이렇게 또 연결되는 많이 보던 장면인데 그렇죠? 7세기 그 고구려의 돌궐과 고구려, 백제, 왜가 연결되고 신라, 수당이 연결되는 그거랑 아주 흡사한 구도가 또 되는 것이죠. 됐죠? 이게 2대 무왕의 얘기입니다. 그럼 무왕의 아들 3대 문왕 대흥무 때는 자 연호 외우세요. 대흥과 보력이라는 연호 두 가지를 쓰고요. 자, 그 다음에 수도를 바꾸죠. 중경 현덕부였는데 그러니까 원래 대조영 때는 동무산이었어요. 그렇죠? 동무산에서 다시 이렇게 중경 현덕부로 왔다가 요거를 상경 용천부라는 곳으로 옮겼다가 다시 동경에 용원부로 다시 옮기게 됩니다. 자, 이 수도 이전 부분이 상당히 또 중요합니다. 원래는요, 원래는 지금 동모산에 있다가 중경으로 왔다가 상경 동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 수도를 이전하는 것이 사실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이유는 사실 잘 안 물어봐요. 상경으로 옮겼을 때가 당나라에서 안사의 난이라고 하는 큰 반란이 있었을 때예요. 그래서 그 반란으로 당나라가 좀 어려우니까 그때 세력을 좀 키워보려고 또 크게 하려고 수도를 옮긴 거거든요. 그래서 문왕 때 어떤 체제 정비하고 국가가 조금 더 국력이 강해지는 차원에서 수도가 바뀌는 것이지 뭐 점점 수도가 뭐랄까 힘이 약해지면서 국력이 좀 축소되면서 옮긴 건 아니에요. 아셨죠? 자, 동경 영원부로 옮기고요. 자, 그 다음에 문왕 때는 당나라하고 관계가 개선이 돼요. 그리고 신라랑도 관계가 일정 부분 개선이 돼요. 그래서 여기다 써볼게요. 자, 당과 개선이 되면서 당으로부터 자 발해 원래 대조영이 군왕이었잖아요. 발해 국왕으로 승격이 됩니다. 발해 국왕. 그리고 당나라의 삼성육부제도 같은 그런 중앙정치 제도를 수용을 하고요. 그 외에도 당의 제도를 많이 수용을 하죠. 그 다음 신라랑도 관계가 일정 부분 개선이 돼서 신라랑 통하는 신라도라는 길을 개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알고 계시면 좋아요. 어느 정도는 그렇게 됐다. 그 문왕이 또 재위 기간이 상당히 이제 깁니다. 이 사람이 불교를 되게 많이 숭상을 해가지고 원래 이 사람의 이름이 좀 긴데 대흥 보력 효감 금륜 성법 대왕이거든요. 그래서 금륜법왕이라는 말이 있는 걸로 봐서 신라의 진흥왕처럼 자신도 불교적인 권위를 가진 바로 뭐다? 전륜성왕이라고 얘기했던 뭐 이런 부분들도 조금 어렵게 나오면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당과 신라와의 관계 개선 부분은 꼭 아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3대 왕인데 이 선왕 있죠? 이 선왕이라는 사람은 10대 왕이에요. 10대. 그럼 이 사람이 3대인데 문왕이 3대 왕인데 선왕이 10대 왕이다. 그렇다면은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그냥 안 배워요. 안 배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장에선 다행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3대, 10대인데
근데 이 사이가 간격이 한 25년밖에 안 납니다. 그 사이에 4대, 5대, 6대, 7대, 8대, 9대 왕이 있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명만 그냥 더 쓸게요. 5대 왕이 성왕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10대 선왕하고 좀 비슷하죠. 그죠? 구분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 왜 제가 성왕을 쓰냐면 이 사람이 원래 수도가 마지막 동경이었잖아요. 그쵸? 이 사람이 상경 용천부로 다시 천도를 합니다. 상경에 용천부로 천도를 다시 해요. 그래서 발해 수도가 최종적으로 상경이 되도록 하는 사람입니다. 그 정도만 하나 알아두시고요. 자, 다음 10대 대인수. 보세요. 고구려 옛 땅을 대부분 회복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요동지방까지 장악하고 있는 발해의 영역은 이때 형성이 된 거고. 그래서 당나라에서 얼마나 대단하면 해동성국이라고 불러주겠습니까? 해동성국. 그 다음에 이렇게 지역이 다 확장이 되니까 이 사람이 지방 행정구역을 정비를 합니다. 뒤에 이제 우리가 발해지방제도 할 때 항상 물어보는 건데 5경 15부 62주로 지방행정제도를 정비하는 사람이 바로 선왕이에요. 선왕. 자, 이 사람이 선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발해 멸망은 그 뒤로 이제 15대 애왕이라는 사람 때 멸망을 하거든요. 애왕 때. 근데 11, 12, 13, 14, 15대 왕까지는 또 배우질 않아요. 그래서 발해 왕은 그냥 4명만. 대조영, 그죠? 고왕, 무왕, 문왕, 선왕. 이걸로 그냥 땡. 되게 간단하게 가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운 점이죠. 자, 그럼 발해 통치제도를 보시면, 자, 삼성과 육부 원래 당나라 거를 수용을 한 겁니다. 당나라 거를 수용을 해서 변형을 해서 쓰는 거죠. 삼성은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인데, 이 중에 대내상, 이 정당성의 대내상이라는 사람이 국정을 총괄하는 총리의 자리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육부는 유교식 명칭을 쓴 충인의 지혜 신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충부, 인부, 의부, 지부, 예부, 신부로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관리감찰하는 게 중정대인데, 신라가 뭐였어요? 신라가 사정부였죠. 사정부. 여기는 중정대입니다. 그 다음에 서적 관리하는 도서관 같은 기능을 하는 문적원이 있고요. 또 주자감이라고 하는 국립대학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제도는 선왕 때 5경 15부 62주로 지방행정제도를 갖추게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은요. 조금 자세히 얘기를 하면 사실은 그렇습니다. 당나라의 삼성 육부 제도라고 하는 것이 당나라의 삼성 육부 제도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 이 세 가지를 말해요. 그리고 상서성 아래에 원래 이, 호, 예, 병, 형, 공 이라고 하는 육부가 있어요. 이부, 호부 이렇게. 근데 이 틀을 가지고 오는데 발해는 이름을 다 바꿨다는 얘기예요.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 이렇게 바꿨다는 얘기죠. 그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대내상이라는 수상 명칭이 많이 나오고요. 육부가 당나라가 이, 호, 예, 병, 형, 공의 육부인데 이게 사실 고려도 그렇고 조선도 이름은 비슷하게 갑니다. 그렇죠? 고려도 이병, 호영, 예공 그 다음에 조선도 이호, 예병, 형공 이렇게 다 똑같이 가거든요. 근데 얘네는 유교식 명칭으로 충인의 지혜신이라는 유교식 명칭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게 이 부분이 좀 독창성이 있어요. 하는 기능은 이제 이호 예병 행공과 똑같은데 그리고 이 관리감찰기구가 당나라에는 어사대라고 있어요. 어사대를 중정대라고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서적관리가 당에는 비서성이라고 있는데 비서성을 문적원이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당의 국립학교가 국자감입니다. 국자감을 주자감이라고 한 거죠.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렸던 당나라의 어사대, 비서성, 국자감. 어사대, 비서성, 국자감. 다시 어사대, 당의 비서성, 국자감. 왜 제가 반복합니까? 이거 고려에 그대로 있어요. 고려의 감찰기구 어사대고요. 고려의 국립도서관 비서성입니다. 고려의 국립교육기관 국자감. 고려는 당의 제도를 그대로 씁니다. 그러니 어차피 제가 당나라를 자꾸 언급하잖아요.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 고려 똑같아요. 고려는 합쳐서 중서문화성, 상서성 이럽니다. 그러니까 당나라의 제도가 그 뒤에 동아시아의 모든 중앙통치 조직의 사실은 스탠다드예요. 그걸 기반으로 하되 정세에 맞도록 변형해서 쓰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대통령 중심제인데 미국에서 생긴 거지만 우리가
차용해서 쓰되 우리의 풍토에 맞도록 변형해서 쓰죠. 미국의 대통령 제도와는 우리가 좀 다른 점이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기억하실 게 정당성의 대내상이 수상이다. 육부의 명칭이 유교식 명칭이다. 그리고 여기 세 개를 이제 이렇게 세 개 세 개를 나눠가지고요. 제가 다시 요거는 지우고 다시 한번 써볼게요. 충부, 임부, 의부, 지부, 예부, 신부로 나누는데 여기는 좌사정이 담당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우사정이라는 사람이 담당을 해요. 그래서 육부의 명칭이 유교식 명칭인 것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운영 자체를 이원화시켰다라는 것도 좀 중요하게 다룹니다. 이월화가 아니라 이원화입니다. 이원화. 자, 그리고 요것들 좀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렇죠? 신라랑 비교했을 때 이게 뭐라고? 신라에는 사정부. 아시죠? 신라에는 이게 뭐였어요? 국학. 그렇죠? 그다음에 당나라의 이름대로 하면 고려시대 당나라는 이게 어사, 이게 어사대, 그다음에 뭐 비서성, 그다음 국자감 이렇게 가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요거 지방제도까지 알고 계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의식이 있다. 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발해를 고구려의 계승 국가라고 봅니다. 그런데요, 중국의 역사서들을 보면요, 신당서, 후당서 이런 거 보잖아요. 그러면 발해는 말가래 국가라고 해요. 지금도 중국 애들, 일본 애들 발해를 우리 한민족의 국가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분연히 떨쳐 일어나서 무슨 소리냐?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다. 그 증거를 우리가 제시를 해야 되죠. 그래서 보면 일본에 국서를 보낼 때 항상 고려 또는 고려 국왕이라는 명칭을 써요. 당시 고려라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의 고려는 고구려를 줄여서 말하는 거죠. 자, 발해 문왕이나 무왕이 일본의 외교문서를 보낼 때 또는 일본에서 발해 외교문서를 보낼 때 항상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고려왕, 고려국왕. 그 다음에 쫙 보시면 대형 침이 이건 기와에 관련된 구조물이니까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어요. 온돌 구조 같은 경우는 좀 눈에 띄죠. 온돌 구조. 발해 상경성토의 건물의 구조가 온돌이에요. 그 다음에 이불병자상, 부처님이 두 분이 나란히 앉아있는 이게 사진에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고구려 양식의 그 고구려의 금동령과 칠년명 열의 입상이랑 흡사합니다. 자, 발해 석등 같은 것들도 이 문양이 되게 고구려랑 좀 비슷해요. 그래서 고구려 문화와 유사한 게 사실은 더 중요한 건 이게 있어요. 고구려의 무덤이 원래 돌무지, 죄송합니다. 돌무지가 아니라 굴식 돌방 무덤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요거 제가 다시 한번 쓸게요. 요 부분. 고구려 문화 유사한 것 중에서 제가 조금 더 추가하면 굴식 돌방 무덤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의 천장 구조가 되게 모서리가 줄어드는 그래서 사각형 안에 마름모, 마름모 안에 사각형을 넣어서 모서리가 줄어드는 모주림 구조의 천장입니다. 자, 이게 고구려 양식이거든요. 근데 이게 문왕의 둘째 딸인 정해공주묘라는 게 이렇게 생겼어요. 정해공주묘. 고구려의 고분 양식을 그대로 닮았습니다. 이런 것까지 고구려 문화의 계승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아셨죠?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입니다. 자, 그 다음에 통일신라 말의 혼란과 후삼국 시대로 가시면 자, 통일신라 말의 혼란은요. 왕권이 왜 악화됩니까? 제가 얘기했죠. 하대, 즉 해공왕이 죽고 선도왕이 뇌물계로 왕이 되면서 진골들 사이에서 왕위를 차지하기 위한 왕이 쟁탈전이 전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중앙이 약화되니 지방이 통제가 안 되죠. 지방에서도 계속해서 수탈, 농민 반란, 뭐 그런 못 견딘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날 겁니다. 자, 이런 와중에서 왕권이 약화되니까 지방에서는 호족이라고 하는 세력들이 사실은 반독립적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 성주다, 장군이다 자칭하게 되죠. 그러면 육두품 세력이요. 보세요. 신라 왕권 강화 정책에서는 진골들이 밀려나니까 그 자리를 정확히는 아니에요. 육두품은 장관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 부분 메꿨습니다. 그런데 신라 이제 하대, 즉 선덕왕이 즉위하면서부터 중앙 귀족들끼리 왕위 쟁탈전이 벌어지면 중앙에는 귀족들의 숫자가, 진골 귀족들의 숫자가 득글득글득글득글. 육두품은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육두품 불만을 가지고 지방의 호족들을 돕는 겁니다. 안 그러면 당나라로 가서 빈공과라고 당나라의 손님 빈자입니다. 빈공과를 부어서
합격을 하면 당에서 관직을 주거든요. 여기로 많이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호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쭉쭉 성장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삼국 시대가 또 전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통일신라 말에 주요 왕들의 업적을 보시면 제가 통일신라는 그 하대, 그러니까 중대에서 하대로 넘어올 때 내물계로 넘어올 때 원래는 선덕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선덕왕 다음이 이제 원성왕이거든요. 근데 원성왕 때 그래도 왕권 좀 강해 보려고 능력에 따라서 관직에 등용하려고 하는 그런 제도가 하나 있었어요. 독서삼품과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국학에서 학생들이 배우는 과목을 토대로 해서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너가 얼마나 수준이 되냐, 유학에 대해서. 그래서 상중하로 나눠서 등용하는 거고요. 그 모든 뛰어난 학생을 이제 특품을 주긴 하지만 독서삼품과. 그게 능력 위주로 등용하려고 한 것이다. 취지만 아시면 돼요. 뭐 성공적이지 못했죠. 그 다음 원성왕 다음에 헌덕왕 때는요. 반란, 드디어 왕위 쟁탈전이 일어나는데 김원창의 난이 있어요. 김원창. 그리고 김원창의 난이 있었고 이 사람은 실제로 나라도 세웁니다. 장안이라는 나라도 세우고. 자, 그런데 김원창의 난과 그 아들이 또 한 번 일으켜요. 김범문의 난이라는 게 또 있어요. 사실은. 이때. 9세기입니다. 9세기. 그러면 이제 웅천주도도 김원창이 왜 난을 일으켰냐면 원래 원성왕이 왕이 될 게 아니었어요. 원래는요. 자, 선덕왕, 신라 하대의 시작이었던 선덕왕이 죽고 원래는 왕위로 누가 결정됐었냐면 무혈계인 김주원이 결정이 됐었는데 김주원이 비가 많이 와가지고 왕위를 계승하려고 오다가 서울로 못 들어오고 시간이 지체되니까 화백회가 열려서 왕이 김주원에게 하늘의 뜻이 떠났나 보다. 그래가지고 원성왕으로 옮겨온 거예요. 그래서 김주원이 왕이 될 것이었는데 원성왕이 사실은 인터셉트를 한 거죠. 자, 그래서 나중에 김주원의 아들이었던 김원창이 반란을 일으킨 것이고 원래 우리 아버지가 왕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김원창의 난이 실패한 다음에 그 아들 김범문이 또 난을 일으킨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왕위 쟁탈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말고 또 왕위 쟁탈전은 이제 뭐가 있냐면 헌덕왕과 이제 진성여왕 사이에 요 사이에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헌덕왕과 진성여왕 사이에 왕위 쟁탈전이 또 두 개가 하나가 있는데요. 하나는 김우징의 난이라는 것이 있고 그래도 이 김우징의 난으로 인해서요. 김우징이 나중에 이 사람이 왕이 돼요. 이 사람이 신무왕입니다. 통일신라의 신문왕이 아니라 신문왕이 아니라 신무왕이에요. 신문왕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이 김우징이 신무왕이 되는데 이게 누가 돕냐면 장보고가 이걸 도와줬어요. 자, 그런데 신무왕 다음에 그 아들 문성왕이 왕이 됐는데 그때 문성왕이 장보고를 제거하거든요. 그래서 장보고를 제거하면서 장보고가 반란을 도모했다. 그렇게 해서 죽여요. 이게 장보고의 난이에요. 그럼 아까 보시면 김원창의 난이 822년이고 김범문이 825년이고요. 김우징의 난이 838년입니다. 장보고의 난이 846년이죠. 구세기에 계속해서 왕위 쟁탈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혼란함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 제가 봤을 때 김원창의 난은 반드시 나와요. 근데 만약에 김범문, 김우징, 장보고, 특히 장보고는 좀 아셔야 되니까 장보고의 난까지 이런 것들이 왕위 쟁탈전에 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진성여왕이 재위기간이 887년에서 897년까지 10년간 왕에 있는 사람인데요. 일단 향가집이 하나 나옵니다. 3대목이라고. 이제 현존하진 않고요. 그 다음에 농민반란이 있어요. 원종과 애노의 난. 원종과 애노의 난이 889년에 있었던 건데 이게 농민반란이에요. 너무나 가혹한 수탈에 못 이겨서 일어나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이것도 아셔야 돼요. 자, 붉은색 바지를 입고 다니는 복장을 그래서 통일한 애들이 있어요. 적고적의 난이라고. 적고적의 난. 자, 이게 자꾸 펜이 흘려 들어가서 제가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원종과 애노의 난이 있고 그 다음에 적고적의 난. 적고적이라는 게 붉은색 바지를 입고 다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요런 반란이 있어요. 요런 반란들이 농민반란으로서 신라 말에 가혹한 수탈에 못 이긴 농민반란으로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당나라의 빈곤가에 합격해서 당나라에서 참 글을 잘 써서 이름을 날리던 최치원이라는 육두품 출신이 신라로 와서 시무 10여조를 건의를 했지만 채택이 되지는 않는 것이죠. 자, 진성여왕 때 이런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호족들이 성장해서 그 호족들이 바로 후삼국을 건국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호족이라고 하는 층은
신라의 통제를 받지 않는 지방 세력인데요. 얘네들이 육두품의 도움을 받고 불교 중에서는 교종이 아니라 선종 불교와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수도인 경주만 중심이냐 아니다 여기도 명당이다 라고 하려면 풍수지리설이 얘네들한테 되게 유용해요. 이런 것들로 결합한 것이 호족입니다. 그 호족 중에 성장을 해서 성공한 게 대표적으로 후백제를 세운 견원, 그 다음에 후고구를 세운 궁예 같은 사람이 있죠. 그래서 후백제는요, 완산주, 지금의 전주에서 건국이 된 겁니다. 900년에. 자, 후고구려는 지금의 송악에서 왕건의 집안의 도움을 좀 받았죠. 901년에. 이렇게 건국이 되죠. 자, 그럼 후백제는 중국의 후당과 오월이란 나라와 좀 친하게 지내는데 이거 되게 많이 물어봐요. 제가 봤을 때 후당과 오월은 당에서 송으로 바뀌는 5대 10국 중에 있었던 나라인데 이 나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을 필요는 없지만 이상하게 이 후당과 오월과 교류했다는 얘기를 후고구려의 오답으로 많이 내기 때문에 이걸 기억을 좀 하시고요. 그다음에 신라를 습격해서 경의왕을 아주 비참하게 죽이죠. 그래서 여기에 충격을 받은 그때 마침 후고구려가 고려로 바뀌어 있었어요. 왕건에 의해서 고려의 왕건이 신라를 이때 도와주러 오거든요. 그래서 뭐 왕건의 군대가 견원의 군대한테 크게 패하긴 했지만 이 잔인한 모습을 본 신라 사람들은 자신을 도와주러 온 왕건에게 마음이 많이 기울게 되죠. 그래서 935년에 어떻게 해요? 경의왕 다음에 이제 경순왕인데 자 935년에 고려에 흡수가 되죠. 고려에 항복을 해서 왕건에게 흡수통합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때 왕건한테 감동을 많이 받아서 그래요. 자, 그 다음에 후고구려는 처음에는 901년에 후고구려를 세웠다가 마진이라는 걸로 나라 이름을 좀 바꿉니다. 904년에. 그리고 나중에 무태라는 연호를 쓰기도 하고 철원으로 천도를 하죠. 철원으로 천도를 하고 나라 이름을 다시 태봉으로 또 바꿔요. 그 이름을 자꾸 바꿉니다. 자, 그리고 광평성을 비롯한 뭐 각종 정치기구를 제대로 이제 마련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궁예가 무슨 짓을 하나 하냐면 이런 걸 합니다. 당시에 부석사라는 신라의 사찰이 있는데 부석사에 이제 신라 왕들의 초상화들이 있어요. 그 이제 화상이죠. 초상화를 칼로 훼손을 하는데 이게 신라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충격이었고 궁예는 너무 싫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궁예가 또 이런 거 있죠. 그럼 미륵신앙이라고 그러죠. 미륵신앙. 궁예가 자기가 미륵신앙이라고 그래서 자기 살아있는 미륵이라고 믿어요. 그럼 관심법이라고 알죠.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정말 애매한 사람, 정말 억울한 사람 많이 잡습니다. 궁예가. 너 욕심을 품었구나. 아니옵니다. 억울합니다. 죽어요. 왜 나의 신통력을 의심했으니까. 너 욕심을 품었구나. 네, 그랬습니다. 그래도 죽죠. 이런 거예요. 궁예가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은 부하들이 안 되겠다. 궁예를 제거하고 왕건을 추대해서 고려라는 나라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후삼국은 후백제와 고려와 신라와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이렇게 해서 통일신라와 발해. 사실은 이제 후삼국 시대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 또 우리가 재미있는 이야기로 짧게 또 굵게 또 임팩트 있게 시험에 나올 것만 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참 통일신라와 발해를 그 오랜 장구한 역사를 지금 짧은 시간 안에 전달을 해드리려다 보니까 좀 힘든 점이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 그대로 공부하시면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좋은 성적 거두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 그걸 항상 명심하시고 복습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